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 두 번째 주인공은 블록여왕 이종혜입니다. 만장일치로 1라운드 MVP에 뽑힌 이종혜 선수가 29점에 리바운드 10개로 활약했습니다. 호쾌하게 상대 선수의 공을 낚아채는 블록슛은 농구의 반전 스릴러로 꼽힙니다. 덩크슛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블록슛. 한국 여자 농구에도 블록슛 하면 떠오르는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WKBL에서 한동안 깨지지 않을 대기록을 써낸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이종혜입니다. 이종혜는 화려함보다는 꾸준함으로 기억됩니다. 키 186cm에 65kg, 호리호리한 몸매 탓에 센터로서는 골 및 몸싸움에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블록슛 타이밍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프로 생활 14년 동안 무려 11번의 블록상을 수상했는데 가장 많은 블록슛을 기록했던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3개의 블록슛을 낚아채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즌 다른 선수들은 평균 1.5개의 블록슛을 기록했는데 이에 2배였던 거죠. 개인 통산 862개의 블록슛, 이 기록은 역대 2위 신정자보다 무려 389개나 많은 기록입니다. 현역 선수로는 김단비가 326개를 기록 중인데 1위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블록슛만 잘했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14시즌 동안 단 2시즌을 빼고는 늘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 역대 리바운드 3위에 올라있는 선수, 철저한 몸관리로 단 한 시즌도 빠지지 않았던 선수, 센터가 가져야 할 능력을 고루 갖추었던 선수가 이종혜였단 말이죠. 박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종혜만큼의 골 및 존재감을 가진 정통 센터는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팀의 기세를 올려주는 블록슛처럼 화려한 득점보다는 꾸준 일로 묵묵히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했던 이종혜. 우리가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아닐까요?